네, 저는 수원시 아동 친화도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오은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너무 영광이고 기쁩니다. 저는 이제 수원에서 오랜 동안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. 그간 또 아이들 중에는 마음 아픈 아이들도 참 많았고, 정말 그 나라의 보호와 또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많았는데요. 이걸 좀 체계적으로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, 안전한 도시 이런 것들 늘 꿈꿔왔는데요.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홍보대사가 된 이거 정말 개인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입니다. 정말 기쁩니다. 네, 아동 친화 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잘 따라서 시행하는 지역사회를 의미합니다. 아이들이 핍박받지 않고 또 학대받지 않는 그런 이제 정서적인 안전함, 또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고 또 장애 아이들도 모든 권리를 똑같이 갖는 그런 평등, 거기서 나아가서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좀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이러한 어떤 의견의 자유, 권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이런 아동들의 권리와 안전을 잘 보장하는 도시라는 의미죠. 아이들이 이 세상이 등불이고 희망인데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? 이런 것들이 잘 실천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저 또한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수원 사람은 아닙니다. 원래 서울 사람인데요. 제가 1996년도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수원에 사실 일하려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. 그래서 7년간 교수 생활을 끝내고 사실 이제 그 앞에 제 병원을 개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의사로서의 가장 황금기 첫 발을 이제 이 수원에서 내디뎠다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서 수원 시민들과 저는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고 이들의 고통, 건강의 회복 이런 것들을 지켜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죠. 그래서 수원은 제 삶의 터전이자 제가 잘 지켜야 되는 도시이고 또 이곳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누구보다도 전 사랑하고 또 이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제 역량을 다할 겁니다. 의료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의 건강검진, 특히 아이들 건강검진,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치료를 제공하는 사업들, 이런 것들이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그 지역사회 내지는 자치단체, 국가 이런 데서 많은 그 도움을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죠. 모니터링하는 아이들 스스로 모니터링 요원이 돼서 이제 6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잘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혹시 아이들의 권리 침해되는 일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의견을 내고 이러는 거니까요. 어린 아이들이지만 이제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앞으로 이 도시 수원의 미래 주인들 아니겠습니까? 주인공들이 적극적으로 여러 정책에 참여한다는 면에서는 너무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저는 이제 그 사실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가장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미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, 산모가 돼서 엄마 아빠가 될 준비를 하는 이 그 젊은 부부들에게도 엄마 아빠가 되는데 꼭 필요한 소양을 갖추게 한다든가, 아이가 태어났을 때 중요한 시기시기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미리 교육시키고 연습도 시키고 또는 방문하면 가르쳐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업들이 좀 추가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. 네, 저는 늘 이런 질문을 받으면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. 아이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가 해줄 게 참 많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. 적어도 우리 부모는 또 우리 이 진정한 어른들은 아이에게 해가 되는 어른이 되면 안 되죠. 그래서 이 해가 되는 것 중에 가장 그 중요한 것 하나가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대해주지 않는 겁니다.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거친 말을 하고 눈을 부릅뜨고 아이한테 겁을 주고 또 가르친다는 어떤 좋은 명제를 뒤집어 쓰고는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그 좋지 않은 자극들을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가장 기본적인 가족부터 가정,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확대된 아주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좁은 환경, 그다음에 지역사회, 그다음에 국가, 지구, 전 우주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마음이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려면 어린아이라도 존중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좀 친절하게 대하고
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? 우린 그런 권리 없습니다. 그래서 좀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그러한 정서적 안전부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저는 이제 하던 일을 열심히 계속 할 겁니다. 저는 의사로서 또이 수원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수원 시민들과 함께 정신 건강,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그런 성장 발달,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전 열심히 의사로서 치료에 전념을 할 거고요. 지금 하던 일들, 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글을 써서 또 사람들을 만나는 거, 강연 이런 것도 계속 열심히 할 겁니다. 또한 일이 하나 추가됐네요. 즐거운 일인데, 이렇게 홍보대사가 됐기 때문에 수원시를 위해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, 하겠습니다. 네, 수원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.